양배추. 양배추가 나왔네요. 드셔보시죠. 근데 좋다 좋다 하지만 이 양배추의 어떤 성분 때문에 위 건강에 좋은 거죠? 네, 이 양배추에는요 지용성 비타민과 식이 성분 그리고 네. 셀레늄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성분들은 그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고 그 염증을 감소해주는 이런 역할을 또 한다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손상된 세포 조직을 보호해주는 이런 효과도 있어서 네. 속쓰림 증상에 완화해주는 이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부터 재배됐다고 하고요. 특히 고대 로마 병사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위장병 환자에게 양배추를 처방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양배추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미국 타임즈에서는 요구르트, 올리브와 함께 세계 3대 장수식품이다 이렇게 선정할 만큼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아주 유익한 채소예요. 특히 양배추는 비타민 K와 비타민 U를 동시에 함유한 유일한 채소인데요. 비타민 U의 U는 얼서, 궤양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위점막을 만드는 호르몬 유사물질을 많이 나오게 해서 위점막을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비타민 K는 칼슘과 함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재료도 쓰이고 또 심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역사가 깊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도 이 양배추를 오래전부터 또 썼었습니다. 네. 그 이름이 감남이라고 한자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주로 이 양배추, 감남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은 이런 궤양질환이라든지 또 습열로 인한 황달 그리고 관절에도 이 양배추를 썼었습니다. 네, 주로 이렇게 쓴 곳을 보게 되면 주로 위장이 흔행, 차갑다라기보다는 위장에 막 산이 많고 열이 많은 그런 질환에 양배추의 그 서늘한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을 때 위열을 내려서 염증을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한의학에서는 써왔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몸 안에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 저희 양배추. 아니, 있네요.